물드는 계절이 아닌데 이렇게 예뻐질 때는 다육이의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 요 홍대와도 예쁘다고만 봤었는데 이렇게 딱지가 요 홍대와를 괴롭히고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다육스케치입니다. 블루사우루스 색깔이 아주 예쁘게 물들었네요. 오늘은 8월 11일 점심시간에 또 잠깐 들러서 다육이들 예쁜 모습 담아봅니다. 어제하고 오늘 그 태풍 카눈이 온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아주 긴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있는 이곳 충청 지역은 그다지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약한 태풍 정도로 지나간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오늘의 바깥 날씨는 비가 그쳤다 쏟아졌다 호덥지근한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국지성 호우라고 하잖아요. 괜찮았다가 갑자기 비구름이 까맣게 몰려오면서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날씨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그동안 물을 안 주고 있었는데 요 아이 이름이 무엇인고 하니 최오맨이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 지금 입장 하나가 조금 무름 증상이 있죠. 뽑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동안 이제 물을 안 주었었는데 비 오는 날 또 살 충제나 균제를 하면 좋다고 그래서 지금 살 균제를 뿌려주었는데요. 살 균제를 뿌려주면서 아이들 상태를 봤는데 글쎄요 이렇게 여기 까뭇까뭇한 여기 토레스도 엄청 약해졌어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 까뭇까뭇한 요 아이도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게 햇볕에 탄 것 같지는 않고요. 응애라고 하나요? 응애. 오늘은 그 친환경 살충제로 한번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아이들 보니까 이렇게 블루사우루스는 그중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었고요. 또 이런 파드마도 색감 예쁘지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엘크운드 금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주 뭐랄까요? 맑은 깨끗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엘크온 금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제가 화분을 작게 써서 그닥 많이 키우고 싶지는 않아서 작게 화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아주 더디게 크기는 해요. 요 아이도 드릴 때하고 별 크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가을에는 저는 이제 그 칼슘제는 잘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 좀 건강하게 자라라고 영양을 줄 수 있는 칼슘제를 한번 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여름에 이제 물을 제가 이제 굶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색감 예쁘게 자라고 있는 아주 기특한 저희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무척 힘들어하고 있지요. 요 아델라나 미나 이런 아이들도 이제 분갈이를 이번에는 해주려고 하고요. 저 뒤에 요 아이는 와 자구 좀 보시겠어요. 자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고요. 물고 파는 샤포테도 색감 예쁘게 이렇게 커주고 있습니다. 하이루비는 계절에 따른 그런 변화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는 아이 같대요. 정말 그 가을이나 봄에는 완전 붉은색으로 그 꽃자주색으로 정말 예쁘게 물을 드리고 있다가 지난번에 왔을 때만 해도 그 연두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입장 끝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하이루비입니다.
이렇게 그 살충제를 뿌려주면서 약간 쪼글쪼글하고 그 물이 고파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살충제도 물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도포를 해주었고요. 요 브라이언 로즈 철화도 그 계절에 따른 색감 변화가 많이 다른 아이입니다. 그래도 아주 매력 있어요. 물이 빠지면 완전 초록색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구색으로 붉은색에서 저렇게 붉은색에서 살구색으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은 아이입니다. 제가 철화는 그닥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 브라이언 로즈 철화는 앞으로 첫 번째 드린 아이인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예쁘지요? 글램핑크. 네, 이렇게 그 생장점이 소멸된 글램핑크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길쭉하니 자라고 있네요. 그중 색감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커지고 있는 피그니즈 예쁘죠? 예, 귀여운 콜비, 여성여성하니 너무 예쁜 퍼글금, 자리선니, 실루앙스야. 네, 실루앙스도 잘 자라고 있죠. 위쪽에 그 습지 않은 요 위에 머리가 조금 걱정되죠. 많이 아픈 것 같기도 해요. 요 그 자녀를 출산한 머리에 무거운 아이를 이렇게 올리고 있어서 몸살을 하는 건지 산통인지 모르겠는데 요 가운데 있는 얼굴이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습지야. 그리고 제가 화분에다가 그 너무 예쁘다면서 옮겨주고 싶다고 했던 요 홍대화가 글쎄 이렇게 안에 깍지가 있지 뭡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제가 요 깍지를 발견을 해서 약을 뿌려주고 갔는데요. 아마 지금 요 아이가 상태가 안 좋아서 색감을 오히려 더 이렇게 예쁘게 내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보통 그 다육이가 물드는 계절이 아닌데 이렇게 예뻐질 때는 다육이의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 홍대화도 예쁘다고만 봤었는데 이렇게 깍지가 요 홍대화를 괴롭히고 있었네요. 오늘은 그 살충제를 듬뿍 뿌려주었는데요. 아마 요 아이 뽑아서 다른 조치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 아이. 요 아이는 레이디스 핑거인데요. 요 아이도 저 홍대화처럼 여기 지금 깍지가 보여요.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깍지약을 쳐주고 갔는데요. 요 아이도 지금 색감이 제 계절이 아닌데도 이렇게 색감이 아주 예쁜 색감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도 그 깍지가 괴롭혀서 좀 어딘가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예쁜 색감을 발현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서 조만간 요 아이들은 그 빨리 뽑아서 분갈이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색감이 너무너무 예쁜 멀로, 그리고 블랙 사바스도 잘 크고 있고요. 오리콜, 크기가 같았었는데 완전히
많이 성장을 한 모습이고요. 아랫 입장이 하엽이 생겨야 되는데 요 중간 입장이 하엽이 생긴 아이들 또 이렇게 네. 마틸다 같은 경우도 자구를 내면서 이렇게 하엽이 많이 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 집시 집시는 성장은 많이 하고 있는데 물이 고파서 지금 아래에 하엽이 좀 많아요. 이 아이도 아주 기특하게 커지고 있고요. 킹마이더스 네. 그 보면 요 아이들 하엽이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하엽을 좀 떼주고 해줘야 되는데 이제 분갈이 이번에 이제 분갈이 할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9월달에 조금 선선해지면 아이들 전체적으로 이제 분갈이를 해주려고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아까 제가 약을 주다 보니 너무 귀여운 아이가 있었는데 오 이 아이 이 아이가 골드젤리거든요. 골드젤리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아유 이따가 영상 찍으면서 꼭 찍어야지 라고 했는데 아 정말 어쩌면 이렇게 그냥 쇠사슬을 묶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다스가 이제 가을 준비를 하면서 어제가 말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날씨가 흐리고 비도 내렸다 안 내렸다 하기는 하지만 비도 내리고 그래서 살충제를 이제 분무를 해주고 우리 아이들 모습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다스네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남은 여름 행복한 다육이들과 예, 다육이들과 행복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